1991년 32살이었던 압둘라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그녀는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4살이었던 아들 오마르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지만 다행히도 사고 직전 압둘라가 극적으로 끌어안은 덕에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아들을 보호했던 그녀는 결국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고 그렇게 27년간 그녀와 가족들은 힘겨운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서 작은 다툼이 발생했는데 놀랍게도 이 다툼에 압둘라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사흘 뒤 오마르는 압둘라가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7년 만에 깨어난 압둘라는 가장 먼저 아들인 오마르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오마르는 인터뷰를 통해 당시 엄마는 내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꼈고 그것이 그녀에게 큰 자극이 되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사랑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압둘라는 현재 꾸준한 치료를 통해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